반갑습니다. 저는 아시아문화원 이기영입니다. 아시아문화원 창작센터에서 작품, 문화예술 작품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. 창작센터는 영문으로 액트센터입니다. 액트는 아트 앤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약자고, 그래서 그러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동시대 공동체를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주로 저희가 일하는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인데요.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특별법으로 지어진 그러한 문화예술기관이고, 그러한 기관에서는 크게 다섯 개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민주평화교류원, 예술극장, 창작센터, 아시아문화정보원, 어린이문화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중에서 창작센터는 이런 새로운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당 내부에도 활용을 하고 외부에도 유통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